국토교통부가 오늘부터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매입 임대주택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주택을 구매, 보수한 후 시세 30% 수준 임대료로 빌려주는 공공주택인데요. 광주에 공급되는 주택은 청년 23가구, 신혼부부 25가구로 5월 초까지 신청이 진행됩니다. 광주문화재단과 5.18 민주화운동기록관, 광주시립민속박물관이 5월 31일까지 광주 관련 자료 기증 캠페인을 펼칩니다. 광주의 민속과 생활사, 5.18과 관련된 도서, 사진, 그림 자료가 대상이고요. 기증할 만한 자료가 있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광주문화재단에 문의하면 됩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콘텐츠들을 한자리에 모은 2019 에이스 페스티벌이 5월 4일과 5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코믹존과 퀴즈존으로 나뉘어서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웹툰 등을 활용한 전시, 체험, 공연 프로그램이 마련되고요. 지역 아마추어 작가들의 작품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는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4월 문화가 있는 날인 내일 광주시립미술관 로비에서는 오후 2시부터 작은 음악회가 열립니다. 내셔널 솔리스텐 앙상블이 방탄소년단의 봄날, 버스커버스커 벚꽃 엔딩 등 봄에 어울리는 대중음악과 모차르트 아이네 클라인의 나하트 뮤직 등 유명 클래식을 들려줄 예정입니다.